LG 트윈스가 KBO 리그 아시안게임 휴식기간 이천과 잠실에서 진행되는 큐. 서스리그 2차 서머리그 홈경기 운영안을 확정했다. 아시안게임 야구국가대표팀 위 잠실 경기장 훈련으로 인해 8월 20일 화 물결표 23 목 은 경기도 2000 LG 챔피언스파크에서 한화 이글스와 주중 3연전을 진행하며 24 금 물결표 26 1등 잠실 야구장에서 상무야구단과 주말 3연전을 실시한다. 2000 챔피언스 파크에서 주중에 열리는 한화전은 무료로 개방되며 잠실 야구장에서 열리는 상무야구단과의 주말 3연전은 좌석 구분 없이 5,000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. 주말 3연전에 운영되는 관중석은 1루 및 3루 내야 테이블석, 블루석, 블랙 그석, 네이비석이며 그중 테이블석만 지정석으로 운영되고 나머지는 비지 정석으로 운영된다. 루 및 3루 내야 테이블석은 경기 3일 전 오전 11시 부 터 구단과 티켓링크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사전 예매 가능하며 비지정석으로 운영되는 블루석, 레드석, 네이비석은 경기 당일 야구장 중앙 매표소와 제1 매표소에서 구매할 수 있다. 또한 주말 3연전 동안 응원단 및 트윈스샵 잠실 야구장 외부 매장도 운영할 예정이다. 퓨처스 서머리그 홈경기 운영에 자세한 내용은 LG 트윈스 홈페이지에서 www.lgtiwns.com 확인할 수 있다.